현재 우리 전투기 엔진을 꼭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엔진을 개발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주 국방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파괴 효과인데요. 자주 국방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공중전이 되게 대세고 무인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향후 무인기는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서 수출입이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항공기 엔진을 만들지 않으면 무인기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파급일 겁니다. 이 엔진을 만들면 엔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KF-21 보라매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파급해서 선박용 엔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응용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민항기 엔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차후 일정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올해 개념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26년에 본과제가 착수가 된다 그러면 30년대 후반에는 저희가 만든 엔진을 저희가 직접 엔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40년대에는 양산 배치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게 좀 어떠한 걸좀 협조 요청을 좀 해. 되게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본 적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개 국가, 몇개 회사만이 점유하고 있는 항공 엔진 기술입니다. 저희 현재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5년간 항공 엔진을 약 만여 대 정도 생산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기술을 좀더 확보해서 반드시 국산화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주 국방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지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초기 양산 모델에 독일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IRIS-T가 장착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전력을 국산화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58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2035년까지 5,919억 원을 들여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을 국내 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화된 링스 해상작전 헬기를 대체할 해상작전 헬기 2 사업과 대통령 헬기 도입을 위한 지휘 헬기 2 사업은 해외 구매로 진행한다고 방사청은 덧붙였습니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지만 미국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K 방산이 대거 출품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엔진과 AESA 레이더, 국산 엔진 장착형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은 오는 8일까지 현지 방산 전시회장에 전시됩니다. 앞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와 유도 로켓 비궁 등을 도입 배치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정부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방안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륙하는 FA-50 경 공격기. 비행 표적을 감지하고 사이드 와인더를 발사해 격추합니다. 후속 전력이 투하한 유도 폭탄은 날개를 편뒤 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북한 순항 미사일과 장사정포 원점을 타격하는 실기동입니다. FA-50은 이처럼 한미 연합훈련에서 KF-16 등 상급 전투기 수준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실전 상황에서 검증되는 역량은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F-52BH aircraft is a remarkable aircraft, and its high-performance capabilities have already been proven through multiple missions in country. 폴란드군 대량 구매는 선진국 시장 진입 가능성도 키웠습니다. 한국산에 거부감이 큰 일본마저 FA-50 도입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유럽과의 6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로우급 개발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際共同開発というのは、いわばその開発リスクを分散し、そして調達価格を低減するという、そういうメリットが。협소한 작전 반경은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업체 측은 단좌형 개발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종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장착합니다. 단자 항공기의 개발을 착수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전력화되면 300대 이상의 추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KF-21 전투기. 투하 후에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합니다. 올해는 무장 발사 시험까지 마친 뒤 양산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도전과 열정, 그리고 내재된 성공 DNA를 적극 활용해서 KF-21의 개발과 양산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다만 엔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미국 업체 모델입니다.
국산 전투기임에도 계속 미측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 업계가 지난해 엔진 독자 개발을 선언한 이유입니다. 무인기를 넘어 전투기 장착까지 가능한 15,000파운드급입니다. 26년에 본과제가 착수를 하면 30년대 중반에 개발 완료가 되고 30년대 후반에는 양산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순항하면 이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인 KF-21 블록3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력 역시 18,000파운드급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세계 각국 간 6세대 전투기 경쟁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6세대급은 리스크가 커서 선진국들도 손을 잡는 실정입니다. 次期戦闘機についてはご指摘のように 2022年 12月9日に 日英 3カ国で 共同開発することで 合意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연구원 충원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력 참여 업체의 경우 최소 8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